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지금 시장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있는 시장,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제시하고 있는 난세의 영웅 같은 전문가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슈팅스탑 1부, 2부 2시간 동안 그런 영웅 같은 전문가님들과 함께 저는 방송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1부 슈팅스탑 주식설전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타장인 앵커님. 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10년 만이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선 처음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3%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리를 사실 올렸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뭐 계속 무너지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금리 인상계에만 있는 어떤 이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 지금 10년 만이다. 네. 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처음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나이를 공개 의도치 않게 네. 뭐 해주셨는데 사실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3%대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일반적으로 한 2% 정도대로 잡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2%대를 중립금리라고 많이 얘기를 또 합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한 2.5%를 넘어서서 이제 3%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이제 기준금리로 나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아. 또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다 보니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도 우려가 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일반적인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자세하게 또 네. 참여를 해야 네.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떻게 참여하는지 또 앵커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썰전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 지금 이 기준금리와 관련한 또 시장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이야기들은 또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서 지금 이 장세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들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빠르게 시작을 해볼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이 슈팅스탁 출연진 전문가님들 네. 이제 공개 네. 어떻게 보면 상한가 도전주가 실제로 또 상한가 간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후속 상한가에 도전하는 전문가님들 만나러 오늘 1부 슈팅스탁 주식설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오늘 조금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을 결정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도 반등에 나선 건데요. 전거래 대비 0.47% 오른 2,202포인트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은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소폭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 1,4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고요. 기관은 오늘도 매도하면서 7거래 연속 매도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이후로 상승 전환을 하면서 오늘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마감에는 0.32% 강보합세를 나타내면서 67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4조 원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환율의 그럼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10원 3전 내린 1424원에서 거래를 24원 9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으로 분석 추정되는 물량이 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환율이 연고점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당국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자, 한편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고액 생산자 물가지수와 또 내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환율의 향방이 또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는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보셨습니다. 네, 나은 앵커님의 오늘 시장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문가님들과 제가 뭐 어제라든지 뭐 그저께 이제 같이 분석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갭으로 좀 밀어내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막상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악재 해소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가 갭을 메꾸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직 안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미국 CPI가 또 간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 두 전문가님과 제가 같이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다카운터 전문가님과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굉장히 또 든든합니다. 이 베테랑 전문가님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명쾌한 해답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식 썰전 첫 번째 주제 바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썰전 주제, 최종금리 3.5%를 기대한다.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이 3.5%까지 이 국내의 기준금리는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상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이벤트나 변수가 존재해야 한다.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기 회생에도 이제 좀 인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다. 이제 진행을 봐야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3.5% 전이 이제 3%대까지 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3.5% 바로 이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 단계씩 베이비 스텝으로 접근을 할까요? 일단은 뭐 올해 자체도 좀 많이 급격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렇죠. 좀 이제 붙어주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돼요. 뭐 어제 이제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뭐 시청을 하셨다면 오늘 이제 뭐 빅스텝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을 겁니다. 어제 기존 2.25%에서 장세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많이 깨지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빅스텝 부분들이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좀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참고를 하시라 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그 11월에 추가적으로 빅스텝을 하냐 올해 안쪽으로 이제 빅스텝을 하느냐가 좀 관건인데 일단은 좀 전반적인 목표가가 좀 3.5%를 최종적인 좀 데드라인을 좀 잡지 않았나 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참고를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물가가 5% 아래로 좀 떨어져도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바로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공격적이기 때문에 환율 눈치도 봐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어제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네. 일단 지금 우리 그 지금 이제 우리 은행 쪽에서는 뭐 미국 계속해서 연준에 마냥 이제 쫓아가진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4.75%를 최종적인 뭐 데드라인으로 이제 보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마냥 이제 계속해서 올릴 수만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물가 워낙에 이제 또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좀 급격한 이제 인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 좀 잠깐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그나마 어제 이제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선방을 했습니다. 간밤에 이제 해외 증시를 좀 잠깐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 저점 라인대를 깨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사거래일제 하락세가 좀 나오거든요. 지금 조만간 이제 만 포인트 때까지도 뭐 건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그나마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방을 했지만은 중간에 이제 뭐 1.39%까지 나온 폭에서 상당 부분 이제 좀 상승폭을 좀 내줬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반영되지 않았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봉 차트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10시 정도에 최고점을 찍어주고 굉장한 이제 좀 급락세가 좀 나왔죠. 바닥을 한번 잡혀주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기존의 이제 분봉상 정고점 라인 때까지 갔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 관망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약해지는 흐름이고 시장에 그나마 좀 선방한 것, 강보합을 끝난 것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거의 뭐 한 1,300개 정도에 육박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코스피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지금 분봉 고점을 뚫어주면서 꽤나 올라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들을 속관해결을 좀 잘하셔야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잘 추리셔가지고 수익을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종목 추리기도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타점 잡기도 정말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는 이 단타 매매에 특화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매매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또 핵심이겠죠. 또 하단에 이제 링크 QR코드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 QR코드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장중에 또 이제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조언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매매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다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방송 중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용덕 전문가님, 네. 사실 지금 이 눈치 보기가 이제 미국의 CPI가 바로 또 이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감,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눈치 보기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거품이 생겼으니 이 부분을 좀 다운 시켜주면서 어떤 시민들의 이런 안정적인 그 물가를 좀 유지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자라는 부분들이 목적인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고속화되다 보니까 이 라인을 잡기가 사실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인플레를 낮추려면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지수를 낮추는 게 맞는데 또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경제 분야에서 시민들이 똑같은 또 더 어려운 아픔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떤 기준점을 잡는 부분들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경제정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연준이라든지 우리 한은 같은 경우에도 문제분들이 있는 건데 연준에서도 그랬어요. 이번 CP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수치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표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즉 연준 부의장의 발언인데 금리를 올리더라도 지표가 좋으면은 강한 전략보다는 유화된 전략을 칠 수 있다라는 비둘기파적인 전략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발표하게 될 이 CPI가 어떤 수치로 나올지가 중요할 거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조금은 더 전달 수치보다 하향된 그러면은 원자재의 기본 가격 구성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유가와 그리고 농수산물 관련 가격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CPI가 올라갈 수는 없고 미세하게나마 추가 다운이 좀 될 수 있을 텐데 경제계에서 보는 부분들은 월가의 시장 예상치 대비 실제 수치가 상회하냐 하회하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번 달도 분명히 낮아졌는데 물가지수가 월가 예상치보다 높았다고 악재로 반영받으면서 주가가 오히려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에 비해서 어떻게 수치가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님 제가 예전에 네. 학생 때 이제 주식을 처음 할 때 네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올랐는데 워닝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전년도보다 실적이 올라갔는데 왜 쇼크야? 이랬더니 네네. 예상치는 더 높게 봤는데 그렇죠. 예상치보다 적게 나와서 이제 쇼크다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업종 기준이 그 정도의 실적을 예측하고 있는데 네.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걸 못 미치면 오히려 그렇죠. 기대치보다 실적이 감소한
다른 애들보다 안 좋다고 봐서 네네. 이제 안 좋게 나왔다고 보통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CPI도 좀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네네. 뭐 예측치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그렇죠. 예측치보다 이제 올라가면 막상 이제 지난달보다 떨어졌어도 네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악영향을 받을 텐데 네네. 아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가에서 예측치를 너무 다운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해서 이제 그를 극복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악재화됐다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가 예측치 부분이 급격하게 하향되는 흐름 부분들은 사실 저번 달 대비 아니기 때문에 예측치 수준 부분을 직접적으로 상회하는 흐름 부분들이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CPI가 좀 나올 텐데 하락 수치가 미세할 거기 때문에 뭐 대폭적인 호재로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이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을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저희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 이제 아무래도 CPI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네,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좀 다른 부분에 대한 네. 그런 좀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린 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네. 아무래도 내일 이제 바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가 이미 3%를 썼는데 네. 이 3% 이후에 좀 랠리가 과연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쪽으로 기준금리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예상에서는 추가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연말까지 3.5% 얘기를 하니까요. 네,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11월에 하고 나서 뭐 그 뒤에는 좀 멈추겠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한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본 스텝 위주로 밟아가겠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말을 지금 바로 한 달 만에 바꿔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 빅스텝이 나올지 아니면 기본 스텝이 나올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상황에 맞추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놓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역전차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좀 쫓아가려는 왜 금리가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원화 가치 약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율이 올라가서 점점 더 안 좋은 구조 모델이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외국인 이탈이 더 가속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금리 역전차에 대한 부분들을 좁혀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자 매력도를 미국의 시장의 이자 매력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대량적인 이탈 부분들을 조금은 방어하겠다라는 어떤 측면 부분들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자존심을 내세워서 안정금리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분위기를 보니 미국이 지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굉장히 높여놓은 데 비해서 국내 어떤 무역구조 불균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서 인플레를 잡는다라는 기준의 어떤 목적보다는 금리 역전을 조금 가둬놓겠다라는 좀 좁히겠다라는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극심한 수준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뭐 8% 9%대지만 우리는 뭐 6%대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타격이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뭐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그런 쪽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전반적인 나라 간의 무역구조 부분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런 미국의 정책 부분들을 따라가는 형식 흐름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증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라기보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이 벌어지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둘기파적인 얘기도 좀 슬슬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쯤 이게 또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나올지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썰전 이슈, 이제 러시아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방산 이슈도 굉장히 많았죠. 이번에 좀 화해 무드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태 너무 싸웠죠. 핵 쏜다, 미사일 쏜다. 정말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이제 러시아 외무에서도 푸틴, 바이든 G20 회담 이제 참석할 수 있다. 제안 온다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핵 쏜다고 하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평화 무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용덕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전쟁 이슈가 또 증시를 많이 억누른 것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좀 우리 부드러운 분위기로 갈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던진 이유는 아마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면이 강할 것 같아요. 의혹이요? 예. 어떤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서방 기사 부분이나 기사 위주로 나왔을 때는 네. 미국은 러시아하고 대화하자고 하고 있는데 네네. 러시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중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반박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정상회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는 그 외에 어떤 회담을 통한 그런 대화를 통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든 미국이든 대화를 통해서 이 전쟁 문제를 해결해 갈 생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매체들에 비춰지기에는 러시아는 고립돼 있고 푸틴은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방이랑 대화 의지가 없다라고 인식을 해서 러시아가 궁지에 점점 더 몰리는 여론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빠져나오기 위해서 제시하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 하고 싶으면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대화 의지는 일단 없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에서 발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아예 뭐 대화의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미국의 그 스포츠 대표 선수 한 명이 약간 대마 성분이 있는 그런 담배 물질을 러시아로 갖고 들어갔다가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이를 풀어달라고 미국 측이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한다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서 미국이 좀 기분이 나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일단은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스포츠 선수를 다른 어떤 미국의 러시아의 미국도 러시아 그 인사가 교도소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교환을 통해서 어떤 이런 풀어주기가 가능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한다는데 미국이 우선적으로 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은 같이 좀 해줄 수는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부분인 게 뭐냐면은 중간선거가 달려있단 말이죠. 11월 중간선거가 달려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토와 함께 우크라를 지지하고 무기라든지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 국가와 대화를 한다고 하면 미국의 리더십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미국 내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버려가지고 중간선거가 난항으로 가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미국이 굴복하고 들어간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거죠. 리더십에 치명타를 받으면서 중간선거를 완전히 뺏긴다라는 인식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대화의 여지에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게 미국 내 지금 러시아 감옥에 있는 스포츠 스타를 막교환해주면 이렇게 미국민을 우리가 빼왔다 그러니까 대화는 해볼 만하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는 굉장한 호재, 혹시 이 전쟁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의 딜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속에 엄청난 딜의 성사기 대치와 함께 증시가 한꺼번에 좀 강하게 급등을 해주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정말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전쟁 이야기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벌써 평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는 게 악재다 얘기를 했는데 이미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해소가 된 거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10월 장이 이제 9월 또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기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던 전문가인데 예. 예상만큼 오르질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월에는 원래는 악재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새로운 악재가 지금 닥친 맞아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고 말쯤에는 이제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호재성장이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 안에 빨리 또 수익을 내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좀 수익을 내야 할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다고요? 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네. 이제 장이 바닥, 쌍바닥 관점이거든요, 지금 약간. 이 관점에서 무언가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나 CPI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강한 반등 흐름이 10월 말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시점에 전체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닥에 있는 트렌드 업종 중에 가장 강세를 치면서 먼저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 업종은 어떤 업종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장 분석과 함께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상한 김용덕 대표의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만큼은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핵심 업종에 대해서 꼭 참여하셔서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필명부터가 상한이십니다. 우리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이어서 진행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을 하시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썰 어떻게 보면은 이슈들 같이 우리가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썰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썰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주는 유신인데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이 있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나 비슷한 의견을 밝히면서 오늘장 재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유신 역시나 장 초반 급등 출발한 이후로 장 막판 들어서는 상한가 터치하면서 44,65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한 달간의 하락분을 전부 만회를 하면서 오늘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썰주는 아이톤 스포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톤 스포츠가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신사업에 진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아이톤 스포츠는 국내 전기자전거 1위 업체인 만큼 이 사업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오늘 개장 직후 바로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도 상한가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4,205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하락폭이 컸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주가가 회복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의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또 반가운 종목도 나왔습니다. 이제 유신이라는 기업인데 이 슈팅스탁에서 상한가 도전주로 제시가 되었던 종목이죠. 근데 오늘 실제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전문가님들의 상한가 도전주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전문가님들의 상한가 도전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썰주라고 볼 수 있겠죠. 상한가 간만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썰 이슈, 여기에서 다루었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신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다크헌터 전문가님, 지금 이 유신, 오늘 실제로 이 평화무드와 관련해서 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오늘 오랜만에 좀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앞서 이제 상한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뭐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그런 이제 관계들. 러시아가 이제 올 초 2월 달에 전쟁을 시작해서 벌써 이제 8개월째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속도전인데 1년 안에 좀 끝내지 못한다면은 러시아라든지 둘 다 좀 타격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지금 보통 이제 뭐 증시 변동성 마냥 푸틴과 바이든의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많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건설 관련주, 보통 이제 철도 관련주들로 좀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일단 유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9월 5일에 37,600원 라인 때 강한 전고점 라인 때 일봉상 상승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핵을 쏘느니 뭐 3차 대전을 가느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9월 한 달 내내 증시 하락과 함께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러시아의 그런 화해 무드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중 이제 노란톡 참여를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슈팅 나와주는 지점들, 특히나 이제 유신만 하더라도 오후장에 이런 타점들이 나오거든요. 5분 봉상 봤을 때 60선 라인대를 버텨주면서 기존에 이제 분봉 라인대 돌파하는 구간 때 이 전고점 라인 때 뚫어준 구간대에서만 붙으시더라도 장중에 이제 뭐 짧은 수익들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가지고 이번에 G20 불과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회담 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든 만나지 않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 화해 모드로 된다면 유신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오늘 올라간 종목들 진성 TEC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원 관련주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원 관련주로 강력하게 붙어주는 모습이고, 요즘 같은 때에는 이제 대장격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원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모 2등, 3등 관련주거든요. 지금 2등 관련주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22%대 올라가면서 기존의 전고점 라인 때. 지금 앞서 유신도 그렇고 대모도 그렇고 기존의 전고점 라인 때들을 돌파하려는 그런 차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날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까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이 결국에 이제 상한가까지 말아 올린 것을 봤을 때는 중간에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까지 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중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가지고 좀 빨리빨리 좀 수익 실현을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은 장중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노란톡 여러분들 하단에 이제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입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열려 있으니까 모두 들어오셔서 장중대응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알톤 스포츠 만나볼 텐데, 사실 이제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뭐 알톤 스포츠라든지 지금 현재 뭐 자전거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뭐 요새 또 날씨도 추운데, 네. 과거 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뭐 자전거 도로 하면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전거 관련주가 또 이거 갑자기 왜 이러죠? 저는 날씨 추워지는데 그걸 장중에 보면서 재료를 보기 전까지는 네네. 날씨 요즘에 추워도 자전거를 많이 타나 매출이 줄어들어야 될 시기인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뭐 역시나 재료가 있다 보니까 재료가 또 다른 네, 게 있나 보네요. 지금 같은 약세 시장 속에서는 이런 재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네, 그렇죠. 주가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시기거든요.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이제 전기 자전거 시장의 사실 1위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 자전거 시장 1위 업체는 이제 삼천리 자전거지만 신규 사업 영역인 전기 자전거 시장의 1위 업체는 이제 알톤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전기 자전거 쪽의 호재 내용이 나오면 삼천리 자전거보다 알톤 스포츠가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재료는 뭐 아까 전에 뭐 앵커님도 얘기를 해주셨겠습니다만 이 배터리와 관련된 재사용 가능 부분에 대한 사업 영역 진출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기술력이 안 돼가지고 배터리를 한번 장착했다가 나오면 이 폐배터리를 다 버렸어야 됐는데
재사용 기술력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걸 분해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새로운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넘어서서 재활용 부분에 의한 어떤 손실률을 줄이고 마진율을 추가적으로 더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료에 대한 기대 심리로 아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인 어떤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보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시가를 기반으로 한 수직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것도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오전 30분 내 상한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상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0분 내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지속적인 시세 레벨업을 주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날 추가적인 시가가 최소 10% 이상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20% 이상 출발할 경우에 그 밑으로 오전 9시 30분 내 기조로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버텨야 추가 상한가가 가능하다라는 기본 트레이딩 패턴 전략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알턴 스폰츠가 정상적으로 내일 추가 급등이 나와야 될 경우에는 대략 15% 이상의 시가 상승률이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관심을 단타로 가지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 미만으로 출발한다면 이슈가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점과 너무 20% 넘는 25%에서 상승 출발할 경우에 직접 상한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조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이슈가 굉장히 강하던 이제 전기 자전거까지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재사용 관련된 이슈와 엮어서 같이 보시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주의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바로 포트폴리오 엿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설전 수익률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종목은 5개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 제한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합니다.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 편입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의 현재 순위 현황 보겠습니다. 다크헌터 전문가님, 지금 현재 마이너스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방에 있는 전문가님이죠. 다시 한번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로 역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적풍 전문가님 살펴보겠습니다. 한창산업 매도를 해주셨고요. 약손실 구간에서 마무리 해주시고, 현대약품은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가 강세다 보니 보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의 다비드 전문가님, 혜성 TPC 현재 마이너스 8.9% 구간 보유 중이시고요. 일발 역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신호주 대표님, 이게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2부 출연 전문가님이신데 수젠텍이 당일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줬는데 매수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셔서 편입을 실패했습니다. 이렌텍은 역시 보유 중이시고 마이너스 7%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입니다. 정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종목이라고 말씀해주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엔터 관련주인 SM까지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약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대원 전문가님, 대주산업 매도 바로 매수하자마자 진행이 됐고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마찬가지로 약손실 구간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위부터 나옵니다. 네, 출연 전문가 이제 홍일점이시죠. 타이거 일렉으로 유의미한 상승 바로 이제 보여주시고 조일 알미늄 손실폭을 어제에 비해서 회복해주면서 마이너스 10%까지 다시 올라와 주었습니다. 자, 이제 2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1위를 노리는 지금 첫 대회 출전부터 바로 우승을 노리기 때문에 골든마우스라고 하셨죠. 이제 로열로더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입니다. 데모. 어제까지만 해도 석경 AT가 모두 마이너스였는데 이 재건 이슈가 불어오면서 데모 상승 지금 7% 보유 중이시고 석경 AT 약손실 구간이십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지금 현재 일부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계신데 그린케미칼 약손실 구간인데 유신이 무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지금 현재 상한가 도전주에서 첫 상한가를 실제로 달성해주신 전문가님으로 1위로 우뚝 서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현재 순위 살펴보고 오셨고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지금 2주 만에 벌써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뭐 종목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려 한번 출연할 때 한 종목씩밖에 편입을 못하시고 최대 종목도 5종목 제한인데 아, 벌써 2주 만에 상한가 종목이 나오다니요. 네, 지금 주대장 전문가님 정말 축하드리고 과연 다음 상한가는 어디에서 어느 전문가님의 종목에서 시작될지 오늘 또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전문가님들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기 전에 AS를 들어봐야 되겠죠. 다카운터 전문가님, 지금 현재 코아시아와 네. 빅텍을 보유하고 계신데 또 이제 한 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뭐 지금 앞서 이제 뭐 수익률 현황 보니까 확 피곤해지네요. 지금 뭐 코아시아, 빅텍, 지금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세 종목을 이제 드렸는데 네네. 지금 뭐 장세 자체가 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시장 핑계를 뭐 대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 좀 조정세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일단 뭐 코아시아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10월 달 들어서 좀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많이 흔든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거래 없는 그런 이제 조정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 워낙에 이제 변동성 자체가 있어가지고 21선 라인 때 뚫어주고 다시 한번 7,500대, 8,000 라인 때 돌파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단기 정고점 라인 때 뚫고 돌파가 가능하다. 기존에 이제 코아시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이제 올해 안쪽으로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열려 있다 볼 수가 있겠고 현 시점에서 이제 추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7월 5일에 있었던 전저점 라인 때 이 라인 때 지지선 보시면서 추가적인 추매까지도 좀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손절 라인 때를 좀 타이트하게 들여가지고 뭐 바로 나가자마자 뭐 알아서 자동 매도 처리가 돼버렸는데 기존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매도 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테마가 살아 있습니다.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종목의 99%가 빠지는 시장이라. 웬만한 종목들이 뭐 다 흔들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4,000라인대 시간 갖고 여유 있게 보신다면 4,500대까지도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푸틴 바이든 관련해가지고 이런 뭐 만나느냐 평화무드로 가느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푸틴과 바이든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이 가고 안 가고냐 안 가고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그 만난다면 앞서 보신 것처럼 우크라 재원 관련주들이 급반등이 나오는 거고 만나지 않는다면은 만남이 성사가 안 된다면은 지금 빅텍, 스펙코 이런 방산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정보에 이제 귀를 열고 계시다가 뭔가 이제 그 G20 관련해 가지고 회담이 성사가 안 된다. 이 우크라 재원 관련주들이 빠진다면은 빅텍이라든지 방산 관련주를 눈여겨 보셔가지고 오늘도 보시면 이제 21선 라인 때 버텨주는 흐름이죠. 전반적으로 거리 없는 이제 조정세들이 나와주고 기존에 이제 버티는 물량들은 충분히 7,500대까지 가져갈 마인드로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빅텍 여유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카운터 전문가님께 자세한 또 이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AS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날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제 또 엔터주 주셨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국가스공사를 먼저 살펴본 건데 네. 좀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입이 눈도,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눈도 좀 빨리 오고 그래가지고 도시가스를 팡팡팡 좀 써주셔가지고 우리 국민분들이 네. 매출 확대 기대가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진심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종목 관점에서만 자,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바닥권에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미 한 번에 강한 파동이 나왔고 바닥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크게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바닥에서 시장 조정 대비 잘 버티고 있는 게 보이시고 또 주가의 흐름 부분들이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까지 뭐 이번 달 중에 추세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들고 계시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손절가 라인 이탈 혹시 나오는 것만 가볍게 체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제 SM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 SM 같은 경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SM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조정 흐름 부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 대비 그 조정 부분들에 대한 음봉을 관통하는 양봉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 전환을 좀 시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직전 저점 근처 구간대에서 반등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효과와 함께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V자 반등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또 재료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역시 홀딩을 하신다면 이번 달 중으로 역시 목표 주가 달성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듣고 오셨고요. 잠시 후에 그렇다면 지금의 수익률을 뒤집을 상한가 도전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한가 도전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수익률을 역전할 상한가 도전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다크헌터 전문가님, 이제 좀 피곤하지 않을 종목, 이제 활기차게 될 만한 상한가 도전주 준비해 주셨죠? 그렇죠. 뭐 네. 바로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네. 이제 시장에서 좀 하락 장세에서도 좀 상세가 좀 두드렸던 종목을 좀 갖고 나왔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바로 준비한 종목은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9월달 장세가 빠졌을 때에도 급등락이 이제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 현대제철 파업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철강 자재 자체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좀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릴게요. 워낙에 이제 장세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7,300라인대로 7,300원 종가 마무리가 좀 됐는데 일단 여전히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내일 이제 흐름 보시면서 이제 시가 전후 뭐 웬만하면 이제 7,200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제일 좀 무난할 것 같아요. 한 차례 좀 눌려준다면은 7,200대까지 붙으시고 만약에 이제 시가 조금 뜨면서 출발하면 바로 시가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선 라인대 돌파했을 때 단기 목표가 9,000대까지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좀 뭐 타이트하게 6,500대에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항상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장중의 그 흐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장중 바로 이제 내일 이제 또 장중에 무료 방송 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바로 이제 당일 14% 뭐 많게는 20%까지도 수익을 챙겨가셨으니까 반드시 오늘 방송 끝나고 내일 장중 공개 방송까지도 참여를 하셔서 좀 종목 수익을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장중 내일 공개 방송까지 여러분들 입장하게끔 도와드리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금강철강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도전하는 이제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네. 그 필명처럼 이제 상한가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오늘의 도전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상한가는 잘 안 나오는 종목인데 굉장히 듬직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안정적으로 30% 이상. 아니, 그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예, JYP 엔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또 엔터주네요. 네. 엔터주가 뭐가 있나요? 엔터주가 여태까지 못했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전반적으로 좀 미진했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트와이스라든지 이제 대표 소속 가수들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각종 행사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실적 시즌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오늘 그래서 시장 대비 강력한 양봉이 벌써 나왔죠. 시장 대비 강하다는 얘기고요. 매수가는 56,500원보다 밑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오늘 조금은 오버반등이기 때문에 56,000원 이내 매수 전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일단 직전 고점 근처인 64,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탈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중간 하단 구간인 47,500원으로 좀 낮게 잡아놓고 대응하신다면 이번 달 중 목표 주가 달성 좀 편안하게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속으로 이제 엔터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한가 도전주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이어져서 바로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떻게 10월장을 유리하게 수익으로 바꿔야 할지 네.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좀 기대도 해봐도 될까요? 네, 중요한 게 이제부터 반등이 나올 경우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유지해가지고 손실폭을 회복한다라는 관점보다
어떤 업종이 빠르게 튀어 올라가서 내가 내 계좌를 더 빨리 복구시킬 거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방송이 될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핵심 트렌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10월의 매매 전략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모두 무료입니다.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8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요. 저희는 바로 2부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